안녕하세요. 산골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동네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이곳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 이 넝쿨. 얘는 뭘까요? 네. 우리 식물들 이름 중에 앞에 개자. 개자가 들어가면 별로 쓸모 없는 것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게모루입니다. 모루는 정말 맛있고 포도과에 속하는 것으로 우리 식물들 이름에서 개자가 들어가는 것은 정말 뭐 쓸모없는 거, 쓸모없는 좀 좋지 않은 것을 할 때 개복숭아, 개달에 뭐 이렇게 개자가 들어가죠. 이것도 모루, 포도과에 속하는 게모루입니다. 정말 맛도 없고 먹기에는 저기하지만서도 우리 약용식물로서는 아주 좋은 것이지요. 낙엽성, 열애해살이 덩굴성 초본으로 목질화되는 그소로 포도과 식물, 모루, 포도, 게모루. 약성은 게모루가 최고라고 하지요. 이른 봄 수액을 받아 수액을 먹으면 최고라고 하지요. 이 게모루는 수액, 뿌리, 줄기, 열매, 잎 모두 약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청열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이뇨, 신장질환에 도움이 되는 것이랍니다. 항암작용이 뛰어나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 것으로 간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지방간, 간염, 간경화, 간암, 예방 등에 최고로 좋은 것이라고 하지요. 게모루 열매가 많이 달려 있네요. 이 게모루는 열매, 줄기, 잎, 뿌리 모두 약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게모루 조금 따가 볼까요? 게모루의 봄의 수액은 간염, 간경화, 지방간, 간염, 복수차는데 아주 좋은 효염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간이 탁해진 피를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되어 간 기능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데 좋은 것이랍니다. 게모루의 전초는 간염, 간경화, 신장염, 방광염, 맹장염에 도움이 되는 것이랍니다. 또한 사포도, 게모루, 전초를 어깨 뭉침, 요통, 신경통, 침침한 눈, 전립선 비대증, 부정맥, 구내염, 습진, 당뇨, 우점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성인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죽어가는 간을 살린다고 하는 게모루, 간에 탁한 피를 맑게 하는 데 최고라지요. 정말 못생기고 볼품없는 게모루, 게모루 꽃이랍니다. 모루가 달리는 것도 송이송이가 아니고 이렇게 좀 자기 멋대로 막 달리지요. 자기 멋대로 달리지만서도 약성은 최고라지요. 청색, 검은색으로 익어가는 게모루입니다. 게모루는 이렇게 열매, 잎, 줄기를 채취하여 차로 달여서 마실 수 있는 것이랍니다. 이 게모루 너무 맛이 없어서 생으로는 먹을 수 없다고 하여 게모루, 또한 너무 맛이 없으니 개나 먹어라 하여 게모루라고도 하지요. 한약명 사포도라고 하지요. 포도가 아니다 라는 뜻에서 포도, 포도과 식물 모루, 포도, 게모루 중 게모루가 약성이 최고라고 합니다. 우리 포도도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것이지만서도 포도보다 모루가 더 좋은 것이고 모루보다 더 좋은 것이 게모루라고 하지요.
요즘 이 계모로 잘 보이지 않는데 어린 시절 이것을 재미로 친구들하고 따서 먹고 맛없다고 태태 뱉기도 하던 계모루입니다. 계모루 잎사귀. 조금 채취해온 이 계모루 차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열매. 이 맛도 저 맛도 없어요. 씹어보니 이 맛도 저 맛도 없어요. 일단 차로 한번 달여 보겠습니다. 죽어가는 간을 살린다고 하는 계모루 차입니다. 어디 조금 따라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녹색을 띠고 있지요. 어디 한번 마셔 볼까요? 계모루의 맛이 나네요. 근데 마시기 불편하지 않아요. 마시기 좋은 차입니다. 이거 채취해놔서 말렸다가 이렇게 겨울에 따뜻한 차로 마셔도 좋고, 지금은 달여놨다가 시원하게 하여 마셔도 좋을 듯합니다. 간을 살리는 계모루 줄기 열매 차입니다. 한번더 마셔볼까요? 마시기 불편하지 않은 계모루 차. 계자가 들어가고 돌자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좋지. 맛이 없다라는 건데, 지금, 요즘은 게 돌자가 들어가는 그 효능이 좋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계모루 차입니다. 오늘은 계모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